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내과 의원 김일봉입니다. 오늘은 2023년 10월 17일 화요일 오후가 되겠습니다. 일본의 마쓰이 오사무 선생님을 비롯해 6분의 선생님이 저술하신 간장의 영상 진단, 영상의 성립과 병리병태 제2판 선생님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선생님과 같이 할 내용은 간장 영상 진단 강의 제43과 3강입니다. 간내 혈행 장애 또는 변이와 영상 변이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사페이 배임입니다. 사페이 정맥계부터의 한류. 사페이 정맥계는 전내 흉배부터 간으로 유입하는 정맥구입니다. 슈페럴 베니어 사페이와 임페럴 베니어 사페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페이 베인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사페이 베인 정맥계의 해부학적 모시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슈페리얼 사페이 베인은 적자색입니다. 적자색. 슈페럴 사페이 배는 겸상인대의 두척과 횡격막의 내척부에서 S4의 두척의 간내 문맥에 무랍합니다. 또 내흉정맥, 인터널 소라식 배인, IT가 인터널 소라식 배인입니다. 인터널 소라식 배인과 또 심부복백정맥 DEV입니다. 디프 에피가스를 베인와도 물합합니다. 임페럴 베인 오브 사페이 녹색은 겸상인대 미척부부터 S4 내척의 겸상인대 부착부 근방의 간내 문맥과 물합합니다. 또 제부에서 에피가스트릭 디프 베인과 물합하게 되겠습니다. 방제 정맥으로 호칭이 됩니다. 제부는 움비리칼 포션입니다. 움비리칼 포션의 에피가스트릭 요게 디프 에피가스트릭 베인 요거는 PM은 파라 움비리칼 베인입니다. 요걸 여기에서 물어봐요. 이걸 갖다가 방제 정맥 파라 움비리칼 베인이라고 합니다. 예, 전자는 겸상인대 두척을 따라서 간장 S4 두척에서 간내 문맥지하고 물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상대정맥 증후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 3-27입니다. 27. 여기 상대 정맥 증후군입니다. 예, 상대 상한 정맥에서 다이나믹 CT 동맥 우이상입니다. 상한 정맥에서 다이나믹 CT 동맥 우이상입니다. S4에 걸쳐서 광범위한 녹념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여기 A고, 요거는 A고, A 1, 2, 3고, 요거는 B입니다. 네, 여기에 녹념이 S4의 녹념. 그 다음에 요거는 보시면 동간상단 MIP 상입니다. 전흉부에서부터 확장된 슈페럴 베인 오브 사페이, 슈페럴 베인 오브 사페이가 임페럴 베인 오브 사페이를 통해서 화살 촉입니다. 요거 슈페럴 베인 오브 사페이, 임페럴 베인 오브 사페이를 통해서 조영제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후 혈액은 간정맥부터 심장으로 한류하게 되겠습니다. 한류 슈페럴 베인 오브 사페이, 임페럴 베인 오브
4페이가 되겠습니다. 예. 후자는 임페럴 베이너 4페이는 홍백부터 겸상인데 전면을 주행하여 에스포 내측의 간문맥지와 합류합니다. 그러면 그림 3의 28 임페럴 베이너 4페이 예. 를 보겠습니다. 임페럴 베인 오브 4페이 여기 임페럴 베인 오브 4페이 그림입니다. A가 한류부의 국한성 지방간을 보이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조형 A가 조형 시티 에스포 내 복척 겸상임대 부착부에 일부 마이너스치를 보이는 저흡수 결절로 보입니다. 국한성 지방간입니다. 요거는 우측 뇌흉동맥 조영하 CT입니다. 간 전위 검색을 위해 시행한 혈관 조영검사에서 우측 뇌흉동맥 조영하에 간 CT를 촬영했습니다. 겸상임대 전면에 임페럴 베이너 4페이가 관찰이 됩니다. 국한성 지방간부 혈관조영시 지방침착은 소실된 상태입니다. 예, 유입되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혈관이 이렇게 유입되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다음에는 S3 겸상인대에 유입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임페럴 베이너 4페이는 재방정맥 파라움비리칼 베인으로도 알려져요. 임페럴 베이너 4페이입니다. 조영 CT와 그 3차원적 제합성에서 자주 동정이 가능하지만 그 혈류는 평가되지 않고 있습니다. 비교적 붉은 경우는 도플라 초음파를 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림 3의 29 임페럴 베이너 4페이 한류역의 국한성 지방간 체암의 간전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여기 임페럴 베이너 4페이 한류역입니다. 여기 국한성 지방간 체암의 간전입니다. 50세 남성이 되겠습니다. A는 다이나믹 CT입니다. 조영전 CT에서 S4 전 내측에 간 겸상임대 근방에 세기상의 저흡수역이 보이고 동맥 위상부터 문맥상에 걸쳐서 약하게 조영됩니다. 내부의 맥강 구조가 보이고 임페럴 베이너 4페이의 저흡수역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화살촉이 연결되는 부분을 말합니다. 요거는 췌장암의 간전이 부위입니다. 다음에는 MRI T1 영상입니다. MRI T1 인페이스에서는 등신호, 어포스페이스에는 저신호를 보이고 이걸 보면 지방침착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에는 다이나믹 CT 평행상 간상단 MPR상입니다. 심부 복백정맥, 디프 에피가스레피인에 연속되는 임페럴 베인 오브 4페이가 간 경삼인데 전면을 통해서 에스포 지방 침착역에 유입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4페이 경맥계부터의 한류에 대해서 선생님과 같이 공부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